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잊지 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하늘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수원이 29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이 흐린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리는 비나 소나기로 인해서 신발이 젖을 때가 있는데요. 젖은 신발을 바로 신발장에 넣으면 곰팡이가 발생해 발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평소 긴 봉투나 신발 상자 등에 들어있는 실리카계 봉투를 모아두면 신발 제습에 효과적인데요. 젖은 신발에 실리카계 봉투 4-5봉 정도를 넣어두면 보다 효과적인 제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